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슬쩍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를 위협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팔, 등 이런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가게 직원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한 남자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옵니다. 직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님에게 카드를 직접 꽂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남자 결제를 끝내고 가는 듯 싶더니 다시 돌아와서 직원에게 욕설을 합니다. 자, 그러고 주섬주섬 팔토시를 쓱 내리면서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네요. 팔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서 티셔츠를 들어 올려서 등 문신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남자 자기 문신을 자랑하는 행동을 1분 30초 동안 했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직접 넣어주는 말씀 드렸는데 그분께서 그거를 거꾸로 했나봐요. 발언 내시면서 네가 뭐 마스크 벗어라고, 마스크 벗었으면 저한테 얼굴에 침 뱉었다. 이 남자의 행동에 공포를 느낀 휴게소 직원은 협박 혐의로 이 남성을 고소한 상태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문신이 대신 싸워준다 이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카드만 잘 꽂으면 알아서 결제가 되고 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대화로 풀었으면 될 텐데, 아니 문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이 뭔가 마패라도 된 듯 했을까요?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해졌지만 음식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되죠. 혹시 이때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아닐까 뭐 걱정도 솔직히 되잖아요. 마스크를 쓴 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한 회사에서 벗지 않는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구멍난 마스크에 집게 모양의 장치를 이용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요. The mask will be open when you want to eat, and then it will be easy to go to restaurants and you're protected against the virus and the other people sitting with you. 이렇게 하면 감염 위험이 줄어들까요? This mask that enables me to eat while I'm still wearing it, it's a must-have. I will buy one. 한국의 한 쇼핑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발로 누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상하 버튼, 또 안에 있는 층수와 열림, 닫힘 버튼 모두 페달을 밟아서 조작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외에도 거리두기 전용 테이블이나 모자 유리 부스 등 나름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한몫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야구하면 치맥, 또 축구하면 치맥, 뭐 어쨌든 스포츠하면 치맥 아닙니까? 말도 마세요. 소리입니다. 자, 이번 주 별자리 외사친이 스포츠 리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없는 음식 빼고 다 있는 K야구장과 스포츠 관람에 필수인 먹방 문화. 저기라 그런 건 없어요. 아, 우리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한일전의 국제판. 독일, 멕시코, 태국의 라이벌은 어딘지 알아봤고요. 올리기고 먹어. 진짜 알기다. 우리는 싸우세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붉은 악마가 있다면 멕시코에는 살아있는 이걸 가져간다고요. 축자랄 타베아와 크리스티안, 추갈못 프레가 함께 했다니까요. 댓글창으로 외사친들에게 최애 스포츠팀 영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채널 민민 별다리 외사친은 매주 목요일 5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로써 1사F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나 진짜 나 어떡해. 고맙습니다. 자, 구독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